요즘 핫하다 그래서 입고 왔는데. 핫해요, 핫해. 자, 다음은 동구와 관련된 흥미진진한 기획입니다. 네, 우리 영화 요즘 난리죠. 대세입니다. 그리고 잘 만듭니다. 하지만 이 사실은 모르셨을 거예요. 한국 영화의 흥행 속 전의 전쟁. 우리 영화계가 최고의 전성기를 맞고 있습니다. 해외 영화를 제외하고 우리 영화에만 월간 관객이 2천만 명을 돌파했다는 소식입니다. 2013년 여름은 말 그대로 한국 영화 전성시대. 극장가에 한국 영화만 보인다고 할 정도죠. 그만큼 어떤 성과 예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때. 사실 이렇게 많이 보실 거라고는 예상 못했던 것 같아요. 영화가 흥행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를 영화 속 돈 이야기를 통해 알아봅니다. 먼저 한국 영화들이 이렇게 큰 사랑을 받는 이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요즘 외국 영화보다 한국 영화가 더 재밌더라고요. 재미. 한국 영화의 퀄리티가 그만큼 높은 완성도. 다양한 장르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다양한 소재. 하도 많이 보는데 어떤 영화인지 알고 싶어가지고. 입소문. 영화가 네 편이 8월 한 달 내내 지금 막 계속 연속해서 나왔어요. 상호작용을 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를 했고요. 8월 동안 개봉했던 헐리우드 영화가 없었어요. 그러다 우와. 보니까 한국 영화가 더 이런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조건이 됐죠. 그런 이유들 때문에 4개 영화를 본 관객 수가 무려 2,200만 명. 8월 한 달 매출액이 약 160억. 소위 말하는 대박이 난 거죠. 손익분기점도 이미 넘은 상태라고 하는데요. 대략 뭐 150에서 200만 사이 정도. 200만 정도. 167개국? 8개국? 해외에 이미 판매를 했죠. 설국열차의 손익분기점은 해외 선판매 수익을 포함하면 600만 명. 더 테러 라이브는 개봉 6일 만에 손익분기점인 200만을 돌파했습니다. 숨바꼭질은 4일 만에 손익분기점을 넘겼는데요. 역대 최단 기간이랍니다. 감기는 현재 손익분기점을 향해 순항 중입니다. 그렇다면 이 제작비에는 어떤 비용들이 포함될까요? 먼저 출연료죠. 순제작비에서 25%에서 30% 정도 정해져 있는데 캐스팅을 하다 보면 30%는 넘는 경우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헐리우드 배우들이 대거 출연한 설국열차는 출연료의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퍼센티지로만 전체 예산 안에서 한 20% 정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 배우, 외국 배우 모두 합쳐 출연료는 80억 정도랍니다. 헐리우드 시세보다는 낮은 액수라는 거. 그렇다면 한국 배우들의 출연료는 어느 정도일까요? 송강호 씨, 김윤석 씨를 비롯한 이런 이제 특혜 파워까지 다 갖추신 분들은 보통 한 6억 원대로 지금 뭐 얘기는 돼요. 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등급이 한 5억 원대 되는 분들이 하정우 씨를 비롯한 약간 좀 지금 핫하지만 사실 경력이 조금 예 그리고 이제 선배들과의 예우 좀 이런 차원에서 조금 차이가 있고요. 더 테러 라이브의 흥행의 힘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정우. 1번 하정우겠죠. 예.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하신 분이에요, 저는. 예. 항상 그 대본을 진짜 마르고 닳도록 읽고 또 읽고 줄치미고 메모하면서 매 회차마다도 그냥 쉬 오는 법이 없어요. 탑스타를 캐스팅해서 투자를 요청했을 경우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금은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투자를 결정하기가 좀 쉽습니다. 주연이 아니더라도 출연한 배우들이 많으면 출연료는 그만큼 높아지겠죠. 출연자 수로 따지면 4개 영화 중 최고는 감기입니다. 아마 감기는 이제껏 만들어진 한국 영화 중에서 가장 많은 보조 출연자들이 참여한 아마 영화가 될 겁니다. 식사 시간이든 사람들과 이렇게 있다 보면은 실제 재난 상황 안에서 캠프촌은 수용소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 비용도 무시할 수는 없겠는데요. 이런 보조 출연자들의 출연료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보조 출연료는 뭐 업체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요. 되게 막 4만 원에서 한 5만 원 정도 사이가 되고요. 촬영 현장에서 얼마나 촬영을 했느냐에 따라서 개런티는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 한 씬에 최고 300명까지 동원됐다는데요. 그럼 하루 평균 1,500만 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촬영 횟수가 많으면 그만큼 비용도 늘어나겠죠? 영화 제작은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합니다. 몇 번을 촬영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회차도 어떻게 보면 제작비랑 좀 연관이 좀 있잖아요. 굉장히 큰 파이를 차지합니다. 72회차 3개월. 촬영은 4개월, 3개월, 4개월, 47회차. 저는 총 26회차. 촬영 기간이 한 달 반 정도였었고 여러 대 카메라, 거의 5대가 거의 항시 운영이 됐었었죠. 네. 카메라 감독이 최소 3명, 방송 스튜디오 세트에 설치된 카메라 2대도 하정우 씨를 찍고 있었답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화면 밖에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보통 이 테러 라이브 한 회차 분량은 기존 다른 작품의 한 3, 4회차 분량이 되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신인 감독답지 않은 노련함이 보이는데요.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감독들의 연출료는 어느 정도일까요? 연출료 신인은 5천만 원 미만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작품, 세 번째 작품이 되면서 조금씩 이제 그 개런티, 감독의 개런티도 또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우준호 감독님 급은